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 리무진 이렇게 출고 영상 담기 전에 화면 한번 비춰봅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유튜브 화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면은 차 안에서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 영상 보고 들을 수 있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오늘 영상 차분히 시연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정말 깨끗합니다, 화질. 즐거운 토요일 하늘에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렬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쪽 비추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이렇게 컬러,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GV170의 코튼베이지 컬러와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쪽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을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매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빵빵한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동승석 승차자를 위한 보조 모니터고, 현재 4K 영상 유튜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꾸물꾸물할 때는 화면이 더 깨끗하게 보이죠. 자, 그리고 측면 쪽에는 풀 트리밍 안 하고 순정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운전석 핸들, 스티커 리얼 카본 핸들 하는 이유 손에 미끄럼 방지, 땀이 차는 걸 방지하고, 이렇게 리얼 카본이기 때문에 쫙쫙 붙습니다. 자, 드라이빙 하기 가장 좋은 리얼 카본 핸들도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트렁크와 함께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일렬 쪽 리얼 카본 핸들, 보조 모니터,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보시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1열, 2열 다시 비칩니다. 바깥쪽에는 역시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2열의 바닥쪽 7인승 리무진의 롱레일, 즉 40cm 이상을 앞으로 당겨줬습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 요즘에 4세대 신형 카니발의 꽃이죠. 2열, 3열 모두 되어 있고요.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미끄럽지 않습니다. 아트원에서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확실히 보장합니다. 자, 2열의 릴렉션 시트, 7인승 리무진의 꽃이죠. 7인승 리무진을 사는 이유는 이렇게 조수석 뒤쪽에 릴렉션 모드,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했고요. 자, 카니발 7인승 리무진은 1열,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240만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유가 있겠죠. 측면 쪽은 커튼 블랙 하대에 블랙 원단 선택하셨습니다. 햇볕,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누릴 수 있고, 프라이버시 효과 더불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 대상입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은 현재 유튜브 실행,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센터미 사이드 쪽에는 앰비언트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기능은 다릅니다. 기아 하이리무진은 21.5인치 스마트 TV, 아트원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탑재된 29인치 대형 화면,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쏟아진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요트 바닥을 측면 쪽에서 봤습니다. 과연 3열 쪽에는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가시죠. 042-825-7759는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입니다. 3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로고 보이고 있고요.
자, 3열 쪽 오픈했습니다. 상구 쪽에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개방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늘 설명을 했고요. 자,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후석에 이렇게 남은 공간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가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고요. 신의 한수죠.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 모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수. 이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빵빵한 전기장치, 오늘의 전기장치는 완전 풀입니다. 35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치 완전 풀. 자, 이렇게 완전 풀 전기장치를 담을 수 있는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다른 어떤 차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상황. 자, 이렇게 트렁크 부분이 닫으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돌려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도 역시 시연을 해볼 건데요.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은 롱레일을 통해서 레바를 당기면 앞으로 쭉 나갑니다. 쭉 나간 상태에서의 후석에 수납 공간 보면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골프백 4개, 캠핑 장비들을 모두 실을 수가 있는 것이 아툰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동 침대 시트 롱레일 장점. 자, 침대 시트 시연해봐야 됩니다. 침대 시트는 손가락 하나면 끝. 이렇게 등판 스위치 버튼을 눌러주면 등판이 뒤로 뉘어집니다. 잡소리 없고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오래 사용해도 고장이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등판이 이렇게 뉘어졌을 때 방석과 층이 지게 되는데 이 방석과 층이 지는 부분을 없애주기 위한 아트원의 특허 결정 났습니다. 방석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등판과 일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평이죠.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자리 상당히 불편합니다. 더불어 전동 침대 시트의 연장. 전동 침대 시트 연장은 이렇게 언더 서포트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열선도 역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열선 시트는 시동 상태에서는 자체 배터리,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부드럽게 올라오면은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750 사이즈 완성됩니다. 여기에 팔걸이를 떼어서 후석 쪽에 옮겨주고 헤드레스트를 약간 빼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2열의 릴렉션 시트는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에서의 전동 침대 시트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일게이트를 닫아도 당연히 닫힙니다. 어떠신가요? 7인승 리무진의 6대4 싱킹 분할 시트 대신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다소 흐린 관계로 이렇게 영상 깔끔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떠신가요? 1열, 2열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된 7인승 리무진 전기장치 역시도 시연해봐야 됩니다.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32도로 되어 있는데 30도로 낮추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옆에 있는 버튼은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그리고 트렁크 테일 게이트 시험해야죠.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다시 열립니다.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와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의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350A 100% 비추고 있고요. 220V 인입, 220V 아웃은 앞쪽, 그리고 양쪽에 모두 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치 무시동 히터 시연 중에 있고요. 자, 이렇듯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식 가솔린, 디젤, 9인승, 7인승 실내 구성 요소 등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요즘 4세대 신형 카니발 기아 계약 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 아트원을 두드리시면 빨리 좋은 결과로 받아보실 수도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눈도 오고 있고요. 자, 이 정도로 카니발의 전기 장치까지 갖추면은 언제 어디든지 가볍게 떠날 수 있는 황제 차박 모두 어떠신가요? 한번쯤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